하신 분 제가 안 모십니다. 예. 어디서 오셨습니까? 광명에서 왔어요. 광명에서. 광명에서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? 한 시간 반 걸렸어요. 한 시간 반이요? 한 시간 반이나 걸려서 시간 여기 꼭 와야겠다고. 세수하고 이발하고 꾸미고 오느라고 다섯 시간 걸렸어요. 그렇게까지 꾸미고 아, 왜 만나러 와야 되는데? 아, 조국 대표 만나려고. 만나고 뭐 그러려면 또.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셨다. 예. 지금 총선, 네, 총선이 이제 14일 오늘 지나면 13일에 이제 선거 대전이 열릴 텐데요.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꼭 관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슈가 있으실까요? 제가 2년 동안 폭삭 늙었어요. 왜요? 너무 힘들어. 그 해답을 네. 조국 대표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어떤 걸요? 아, 3년은 너무 길어. 나 지금서부터는 잘 살고 싶어, 나도. 행복하게. 행복하게. 네. 3년은 너무 길다. 너무 길어. 875원짜리 대파 먹으면 가능하면 가능하면 저 양반이 빨리 좀 그래. 내가 잘못했다. 이라고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.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혹시 아십니까? 사실 나 그 부분 싫어요.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칼럼을 썼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다. 그분 이제 많이 성장했네. 예. 아, 그러셨구나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진짜.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내 친구들은 네. 이 보수가 상당히 많은데. 네. 이게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고 이제 제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행복하게. 알겠습니다. 네. 그 선생님 혹시 2016년 촛불혁명 때 광화문에 나오셨습니까? 나왔죠. 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는 말. 알겠습니다. 내 삶도 중요하지만 네. 나라도 잘 돼야지. 아니, 나라가 잘 돼야 내 삶이. 아 그렇죠. 우리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자 끝으로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꼭.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. 우리 시민들이 네.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꼭 심판했으면 좋겠다. 네.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. 범죄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. 아유 그 사람은 저 우리 입 안에서 안 떠올리는 게 좋아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자, 그 사이에 더 많은 시민